오늘 시간에는 다윗의 깊고 깊은 영성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다윗이 어떻게 돼서 24 로테이션, 천국에서 24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제사장들이 나서 한 지파 같은 경우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최초로 안 사람인데, 그 다음에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두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천국에는 인간 출신의 구원받은 자가 있고 천사가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천사도 드리고 인간 출신도 드리는 거예요. 인간 출신한 게 조금 이상하죠, 그죠? 인간, 그리고 인간 아니에요. 거기는 인간 아니니까. 인간이라면 밥을 먹고 살아야도 똥 싸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천국에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인간 출신이었어요. 천국에 가면도 우리가 말할 때 여성 출신이었다. 뭐라고요? 남성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남자, 여자가 없던 거예요, 천국에. 예. 근데 여자는 여성 출신이었기 때문에 치마 같은 걸 입어요. 예. 그래서 그 생식에 이런 것이 없지만, 예, 그런 것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성 출신, 남성 출신이 있는데, 확실히 죄를 여자가 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는 남자가 있지 여자는 거의 없어요. 보좌 가까이는. 예.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들이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전적, 당신이 하나님이지만 전적으로 물어보시잖아요. 예. 새벽 미명에 가서 돌아가실 때는 찬양기도 하시면서 아버지의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위치를 정확히 지키시잖아요. 그것이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었을 때도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뭐 반복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다윗은 이 땅에 사는 자로서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이 메시아에 관한,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그 다음에 뭐 성전에 관한 이런 환상을 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이 아니라 요 전거죠, 요렇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담처럼 못 살고 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숨소리도 다 듣고 하나님 보았단 말이죠. 아담의 아들 타락했던 가인도 여호와의 방문에 여호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여호와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영성이라는 것은 아담의 영성으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성까지 우리가 회복을 해야 환난 핍박을 다가오게 될 때의 환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귀신이 아닌 것은 아닌 성령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그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제대로. 물론 그전에 알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깊어져서 보고 심지어 천년 뒤에 일어날 일과 3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일인데, 예?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일인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3000년 뒤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보좌 우편에서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왕노를 하는 것을 보았냐 그 말이요. 시편 110편에. 예. 그래서 3000년 이상의 뒤에 끝까지 미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깊은 영성에서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영성이 어디에서 왔나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본 것은 환상이었다. 많은 환상들을 본 거예요.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정확히 본 거예요. 자,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어떻게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았을까요? 보고 기록한 거예요, 보고.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보고 쓴 거죠. 보고. 영감으로 쓴 게 아니고 보고 쓴 거예요. 보고.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 강력한 놈이 나오니까. 더 강력한 놈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물론 그렇게도 믿음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우리도 이제는 저 귀신들은 24시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어떤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다 헤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허공을 치듯이 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은 내 앞에 누탱이를 밤탱이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은 여기에 있는데 맨날 이렇게 쏘고 주먹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신이 보고 허허이 참나이. 자, 천국에서 장면을 본 거예요. 103편 19절로 22절까지. 19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들을 하늘에 세우시고 마련하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주님께서 보호자 위에 계셔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사람이 구약성경에 몇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 다윗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서 옆에서 찬양하는 걸 시작.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니 천사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어떻게 다윗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명령이 떨어지면 이렇게 탁 일을 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으니까. 본 사람 앞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본다는데. 본다는데.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워도 귀신을 보고 싸우는 사람하고 안 보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봐야지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요. 귀신이 그 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뱀에게 이름이 써져야 돼. 이름이. 혈기. 뭐라고요? 혈기 놈이네요. 여기 보니 음란이네 이거 음란. 다 이름이 써 있어요. 한글말로 써 있는 거예요. 네, 한글로.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글자가 딱 떠야 돼. 그 글자가.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해요? 예, 친가 2대라고 써 있어요. 몇 달하고요? 친가 2대 알코올력이 들어왔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잡았어. 막걸리 그냥. 막걸리 그냥.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볼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에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는지를 이것은 직접 본 거잖아요.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현실을 그때 당시에 천국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천년 뒤에 일을 봐요. 다윗은 그 하나님 보여준 거지. 이거 지금 비전이죠. 일종의 환상을 보고 3000년 뒤에 일을 막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 이게 지금 다윗이 BC 1040년에서 970년에 산 사람인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고 부활한 것도 보고 나중에 왕권으로 잡고 있는 것도 재림하는 것까지 봤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1편 1절에 그 말이 그대로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하는 목소리까지 듣고 듣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됐다고요? 듣기도 했어요. 자 시편 40편 이 정도 수준까지 되려면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하면은 뭐요? 음의 기죽 이래야 돼요. 우리는 영성하면은 우리 영성하면은 너무 지금 딸려. 우리 너무 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주도 아직 안 끝났거든. 귀신도 아직 안 끝나니까 이건 뭐 영성 무슨 은사 이런 것은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자 시편 40편 6절 7절 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의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 하늘의 행위 책에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받는 것이라 네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한데 내가 네 제사를 받을 것 같으냐?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내 귀에 들려줬다고 하잖아요. 내 귀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음성을 얼마나 듣습니까? 창피해요 우리는. 좀. 우리는 너무 창피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너무나 많이 귀신이 꽉 차 있어. 머리에 꽉 차 있고 가슴에 꽉 차 있고 온몸에 꽉 차 있어가지고 주님이 말씀해도 듣지를 못해. 네, 안 들, 너 주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태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 성은 이, 내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을 만나도 너 죽지 않는다. 다 주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해요? 쭉 그냥 바울이는 한 얘기고 우리는 그냥 까마득히 전설의 고향인가요?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죠? 주님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차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아주 따는 당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꽉 찼어. 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 가지를 못해. 가까이서 숨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어요. 저 산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내가 귀를 들려 이렇게 해도 안 들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보고 듣고 가까이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두 파트로 45세를 전후로 나눠봅니다. 다윗의 인생은 45세 이전에 하나가 있고 45세 이후에 하나. 45세는 왜 적었냐면은 45세 때에 성전을 세우기 아니 성전이 아니라 그 밧세바를 가늠을 한 때가 45세 된 정도 돼요. 15년 지금 된 때가 돼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가늠 사건 큰 범죄죠.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고 살인죄와 가늠죄를 지은 다음에 진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다윗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그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오늘날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5세 전에는 어떤 거 했느냐? 45세 전에는요, 이 다윗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찬양을.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 찬양을 좋아한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분을 좋아해야 돼요. 그분을 좋아해야 돼요. 그냥 엄마 이렇게 하듯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쫙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나지막하게 대화하듯이 주님 오늘은 제가 조금 힘든 거 아시죠? 네, 주님께서 네, 아시리라 믿어요. 주님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힘주셔서 제가 오늘 다 이렇게 극복했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한 파트가.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근데 부르짖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속삭여 버리면 꽉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귀신 누릅니다. 눌러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 항상. 두 손을 들고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쳐박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 기도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살게 하려면은 반드시 가슴을 펴고 부르짖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두 손은 맨날 들기 너무 불편하니까 가슴을 펴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마니 이 목 주위와 머리 주위를 귀신이 다 이렇게 뱀들이 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눌러버리면 이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확 붙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살아나지 못하고 쉽게 말해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촥 뚫고 나가야 되는데 통성으로 기도해. 터트려서 이러고 그냥 이 우리 침에 의해서 뱀들이 탁탁 터져서 그냥 막 이렇게 미꾸라지 팍팍 튀듯이 이렇게 나가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속삭이는 기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처음부터 방언기도 하는 거 위험한 것이고 처음부터 고개 숙여 기도한 거 위험한 거예요. 제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명심한 기도를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 명심해야 돼. 처음부터 딥다 방언한 사람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요. 네, 귀신이 네,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돼.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 시간이 아니었는데 자 우지간 이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볼까요? 그가 어렸을 때 한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 그 15세 이전에 한 겁니다. 15세 이전에 1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왕으로 15세에 1차 기름을 받고 30세에 드디어 왕의 등극을 합니다. 2차 기름을 받고 한 번 더 기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죠.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그래서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23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이 15세 이전에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목동으로 일할 때 부른 노래거든. 15세 때까지 목동이었어요. 15세 때 1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왜? 골리앗을 쳐죽여가지고 그냥 15세에 지었던 것이라고 말이에요. 15세에 불렀던 노래라고 말이에요. 그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만든 악기로 수금을 타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자, 부른 노래 우리가 잘 합니다마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렸을 때부터 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의 집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의 집에 내가 가 살게. 하나님의 천국을 봤던 것 같아요. 느낌이. 예. 회개 후에는 확실하게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 전에도 보진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돼요. 여호와의 집에 이 성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 성막이었잖아요. 집이 아니었다고 텐트였다고요. 근데 여기를 파이트 집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건물로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다윗 시대는 전부 텐트를 입고 살았다는 텐트에서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드디어 그 아들에게 너희들 성전 지으라서 그 아들 때 준다고 해서 집은 언제 지어요? 아들 때 친다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요?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지팡이 되든 막대기도 될 수 있어요. 두 개도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개도 틀릴 수 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차이는 뭐냐면은 지팡이라는 것은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해치러 오는 놈을 두드려 패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대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가 뭉뚱그려 이렇게 뭉뚱그려 이렇게 내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거꾸로 잡고 한 대 때리면은 사자 머리도 깨져. 주의 지팡이 이거예요. 그러나 막대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대기는. 아니
지팡이는 그러지 않아요. 지팡이, 인도하는 지팡이는 구부러지게끔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 막대기는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이것이 망치 역할을 해요. 가지고 사자 만나면 한 방에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것이 자기가 지금 양떼를 보호하는 건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이것이 보호된다는 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그 환상을 어렸을 때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 이거 본 것 같아요. 보았어요. 천국 봤어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봤어요. 15세 이전부터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때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처음에는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천국에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제사 왕국에서 성전이 없어지면서 천국의 성전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번제단도 구약시대는 천국에도 그 모형을 갖다 그대로 지었거든. 그 성전을 그렇게 이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생각해내는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왕이 안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돼서 이제 주변 족속들을 복속을 한 다음에 왕이 될 때 그의 소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지금 45세 이전에 다윗이 영성을 가졌던 그 어떤 영성이었나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이 2절 말씀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한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에 궁이라고 표현했지만 다 집입니다. 집 바이트 집 왕의 궁에 안식하게 하실 때 왕이 선지한 나단에게 말했다. 지금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휘장 속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계획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고린도 3장 16절 오늘날 말은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다. 교회를 온전히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1446년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1년 뒤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1445년에 성막을 지어서 지금 이것이 BC 995년경이니까 약 450년간 하나님은 집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는 향기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집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른이니까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야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좋은 집에 안 산다야. 그렇게 하나님 말한다고요?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그래 얘기 절대 안 해 그런 얘기. 속으로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속내를 얘기해, 속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5세 될 때에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하고 약 15년 동안 사람을 찾아다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냈다고 그래요. 거기 원문에 보면은. 예, 찾아냈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도 찾아냈다고 나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냈다. 그게 찾아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니까 내가 지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 생각해서 그걸 지어드리고 싶다 했을 때, 자, 5절입니다. 5절, 6절, 7절까지. 5절, 7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건축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좀 째째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째째하다, 째째하다는 말이 사투리인가? 째째하다는 말 하세요? 속 좁다? 째째하다. 네. 그런 말을 하나님이 차마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그렇게 잘하니 막 감동을 팍 먹어버렸어요. 감동을 팍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계속 네 자식은 왕이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식들이 아들 내려가는데 죄를 지어도 내가 다윗을 보고 용서해준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20대 왕을 준다고요. 그것이 8절부터 나와 있는 17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왕위를 주고 사울왕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만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거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물론 이렇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끝내지만 웬만해서는 다 넘어가서 20대 왕위를 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 예배를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감동을 먹으세요. 감동을.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45세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깊었다. 예,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은사를,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평소 때 한 번도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사랑해.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해 하려고 하면 말이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예? 안 떨어져. 예, 평소 때 사랑해 사랑해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남자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기본 베이스 바탕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 다윗이 범죄한 이유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쟁 나갔더니 왕이 죽을 뻔했어요. 한번. 그 장수들에서 간신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말하면 왕이요 나이도 드시니까 이 나라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가서 적군을 무찌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이 가서 적군을 이제 무찌러서 주변에 복속하게 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낮잠 자다가 헛일하다가 남여자 뭐요? 헤름참에 딱 나와보니까 남여자가 이제 어두컴컴 하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그 여자를 데려가겠는데 충실한 우리아 장수의 부하였어요. 바세바. 그래서 그 여자를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에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게 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누가요? 아까는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다 했는데 나쁜 놈이라네. 천국에서 다윗이 좀 귀가 좀 아플 거예요. 어디서 내가 지금 24 장로의 하나인데 네가 뭔데 지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냐. 네.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 못하겠죠. 여기서 나 되니까 할 수가 있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천국에 가면 절대 그런 얘기 못해. 여기서는 그냥 할 수 있어.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네. 어떻게 부하의 장수를 그렇게 네. 그걸 하면 안 돼. 인륜이 그게 아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도 나와 있잖아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 나와 있잖아요. 나쁜 놈이요. 세 개의 죄를 어겼죠. 세 개의 죄를. 십계명의 세 개의 죄를 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 어때요? 여러분 간음하면은 성경 어떻게 돼요? 율법이요. 돌로 쳐 죽으라고 돼 있습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주. 잘못 죽여서 그 뭐지? 그 뭐죠? 의도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살인하면 죽여버리라고 돼 있다고요.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은밀히 감추고 10년인가 몇 년인가를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책망을 해서 다윗을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 그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회개를 하면서 엄청난 회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정확히 깨달은 최초의 사람? 아니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범죄를 했는데 범죄한 후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알아요. 알아보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렸잖아요. 아까 시편 40편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회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귀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라고 보세요. 내가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탁 걸렸어요. 그물에. 그래 발가락도 막 그물에 걸려가지고 막 섞였어요. 날개도 섞였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살면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가 그물에 걸렸다니까? 그물을 잘라줘야 돼. 그물을 잘라주지 않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봤자 지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 인생이 그런 거였어요. 인생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를 오늘날에는 그 죄가 구약시대는 죄였지만 신약시대는 전부 귀신으로잖아요. 그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저주가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데 열심히 해봤자 날개짓 해봤자 더 그물에 더 휘감길 뿐이에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걸 몰랐어. 다윗은 그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시편 51편. 이것이 엄청난 그 비밀이에요. 회개의 구약 시대에 회개의 비밀을 안 몇 안 되는 사람인데 17절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야, 이걸 어떻게 그 음성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는 회개 비밀 알았어요. 회개치 않고서는 제사 드려도 쓸데없다. 예배 드려도 쓸데없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16절, 17절 두 구절 먼저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해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해야만이 제사에 대해도 제사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타락했느냐? 말라기서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서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타락했느냐? 죄를 짓잖아요? 양 한 마리 바치지? 그래. 아, 근데 이제, 아, 소 한 마리 바치지? 그러면 끝이에요. 왜? 그 죄를 지었게 되면은 재물을 바치라고 돼 있으니까. 완전히 마음은 떠난 거예요, 마음은. 제사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고 예배만 들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추대만 들으면 복이 임할 줄 알아. 장례에만 드리면 복이 임할 줄 알아. 아니 지금 죄를 회개할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사망 임한 곳에 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아. 예배만 드리면 회개치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물에 걸린 새하고 똑같아요. 나아짐이 없어. 열심히 살아도 계속 있어보세요. 굶주림만 오고 피곤만 하고 아프고 죄를 회개해서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보내야 된다고요. 이래야만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에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볼까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진실로 회개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18,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편은 51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로소 죄를 깨닫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시편 32편을 봐요. 그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살았을 때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 3절로 4절로 5절 어떻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있었을 때 어떤 상태로 살았었는지. 3절로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8절에 주께서 그때부터 내 갈 길을 다시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손 한 뿌리 뽑아봤자 안 되는 것이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안 오는 거라고 말해요. 영안이 열리지도 않고 환상도 안 보이고 주님도 가까이 안 느끼고 주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의 문 나 기뻐하지 않아. 네 마음이 애통해하고 네 마음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네 마음은 빠진 예물로 가가지고 되겠니?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 후에 깨닫는 영적 비밀은 회개를 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사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성이 더 깊어졌으니 나중에는 뭐요? 천국의 환상에 2000년, 3000년 뒤에 일어날 것도 환상으로 다 미리 하나님 보여주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자, 다윗이 또 한 말 들어볼까요? 시편 7편. 우리가 회개치 않고 에이 목사님 회개하라는 거 질려버렸어. 에이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 그리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13절까지. 11절, 13절. 우리가 회개치 않고 버틴구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죽이려고 주님이 활로 죽일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활을 딱 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근데 무슨 복입니까? 인생 안 풀려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었으면 그때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있으면 너는 믿음이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는데 뭘 또 회개를 해?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주의 종이 천국 가겠어요? 왜? 그 말을 듣고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지옥 갔는데 그렇게 가르친 주의 종이 지옥 안 가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을 진짜로 믿지 주의 종의 말을 가짜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의 죄는 커요. 너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며 은자 몇 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의 종이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58세지만 62세지만 내가 한번 주의 종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져요. 주의 종이 되면은 평신도보다는 많아지겠지만 천국 갈 확률은 더 떨어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네, 안 되겠네. 천국 갈 확률은 좀 떨어져 버리네. 아니 14만 4천 명은 들어갈 수는 있을 가능성. 주의 종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나 아 이거 쉽지 않네. 그냥 한 달란트 받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충성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네. 적은 일에도 충성해도.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다윗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자기가 실천했다는 거. 예. 나중에 그가 말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인구조사 한 번에 딱 또 된통 터지잖아요. 전염병으로 막 쓸어버리잖아요. 7만 명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때 그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집을 치시지 어찌 주의 백성을 치시나이까. 저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린 장소가 오늘날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히 주님 내 죄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간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부로 전염병을 착 끊으셨어요. 여호와의 천사야 칼을 거두라. 네, 그래서 전염병으로 치시는 칼을 거두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를 내보내는 것, 귀신을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요 측면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한편은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24장로에 포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다윗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 22장 예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윗을 16절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쫓아 가봐야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아니. 다윗을 앞에 뒀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 나는 다윗을 만든이고 다윗의 후손으로도 나왔다.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다윗이라는 인물을 거기에 댄 것은 그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했다. 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주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어찌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의 지비를 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설계도까지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설계도까지 봐. 그래가지고 설계도까지 다 솔로몬이 줘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바라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평생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진실로 마음을 애통히 하는 회개를 해서 그 뒤에 드리는 예배, 그 뒤에 드리는 헌물, 그 뒤에 드리는 봉사, 그 뒤에 드리는 여러분의 희생이 다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되어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미래를 엮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성실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죄가 그 귀신이 저주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물에 걸린 새와 같아서 더 날기지 대봤자 더 힘들어지는 길만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봤을 때 주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말만 우리가 들었지 저주를 끝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삭이 야곱이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저주를 끝내는 불임의 저주와 일찍 죽는 그 저주를 끝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은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서 내가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짓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 자녀에게 역사한 모든 영들을 떠나보냄으로 자유롭게 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